가 시작됐습니다.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. 네, 8925님 헤르페스 보균자인데 3년째 증상이 나타나진 않거든요. 근데 브라질리안 왁싱을 받고 싶은데 혹시 시술해 주시는 분께 해가 갈까봐 염려스럽습니다. 왁싱 받아도 될까요? 그러니까 제 말은 막 증상이 생겨가지고 막 수포화 생겼는데 그때 왁싱하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아무 뭐 증상도 없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벌써 스트레스를 받잖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면 제가 하지 마세요,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자체가 저는 진짜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해요.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보균자지만 증상도 없고 깨끗해 그러면 왁싱하는 게 난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혹시나 왁스분이 혹시 헤르페스가 있어. 근데 본인이 있었던 게 재발한 거야. 근데 마치 또 이게 아니 왁싱만 하는데 이게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손과 담고 손에 이게 뭘 묻어 가지고 자기 막 생식기 많이 된 거야 이렇게.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억어지로 말도 억어지로 말끼면 되는데 아니, 근데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점막이 아니면 옮지 않아서 손에는 괜찮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네. 크게 보면은 뭐 자기가 감기가 있어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 저 산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건가?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그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. 쓸모 없다, 쓸데 없다. 예, 네,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아, 저도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. 아니, 저도 있을 수 있고 헤르페스 검사하면 다 있을 수 있다니까. 네, 그러니까 저도 입술 헤르페스 있고. 네네네. 검사하면 우리나라 1형은 뭐 90% 이상이 다 양성일 텐데 항체를 다 갖고 있을 거고 바이러스를. 그래서 뭐 헤르페스가 몹쓸 병이고 엄청나게 심각한 병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. 막 환자분들 헤르페스 걸리면 울어요, 막. 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그래요? 카페도 있어요. 헤르페스 보균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막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아직 허가받지 않은 막 약을 스위스 막 인도 이런 데서 직구해서 먹고 뭐에 좋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헤르페스를 억제시킨다더라 그러니까. 완치된다더라 예, 예.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재발이 되게 심하게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네네. 있는데 예. 그런 분들은 억제요법으로 약을 먹기도 해요. 근데 이거를 처방을 안 해주는 병원들이 많아서 네네. 그 처방을 해주는 병원들을 전국에서 공유를 해서 헤르페스 보균자분들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되게 심각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게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억제요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할 필요가 없다. 제가 생각했을 때 헤르페스로 네.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감기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. 근데 돌아 근데 그러니까 뭔 줄 알겠는 거야.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건 감기가 더 위험해 그러니까. 근데 QOL이 떨어지니까. 그리고 저도 이제 두 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헤르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워낙 그 바이러스 종류가 많은데 근데 네네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지식이지만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을 때 얘가 이렇게 신호를 주더라.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니 감기 걸려도 일주일 동안 알아눕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감기는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건. 근데, 상식선에서 알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자는 진짜 아파요. 전 여자가 아닙니다. 여자는 진짜 아파요. 소변 볼 때마다 여자 아파요. 여자 안 하잖아요. 자 앞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핫한 퀴즈 문제가 뭐였죠? 네. 와이공주.